네,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열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이 된다. 일본이요. 일본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하는 계속 하향 조정만 했는데 무려 17년 만에 완전히 정책 노선을 바꾼 건데요. 예. 더더군다나 일본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마이너스였었어요. 네. 마이너스란 얘기는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떼갑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마이너스 0.1인 기준금리를 플러스 0.1로 올렸어요. 예. 미미하죠, 0.1이라는 게. 그렇지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플러스가 일본어예요? 플러스, 예. 플러스, 예. 플러스 금리를 준다는 거죠. 예. 플러스 금리를 준다는 것은 돈에 대해서 이자를 쳐준다는 것이고 예.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돈을 맡기면 수수료를 떼간다는 것인데 일본이 17년 만에 이렇게 금융정책을 대전환을 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한마디로 사실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돈을 떼어나가는 건 이건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왜 은행에 예금하는 걸 막았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아요. 예. 소비를 하지 않고 돈만 생기면 은행에 갖다 놓으니까 은행에 돈 넣지 말라. 좀 소비하라. 예. 소비도 많으면 경제에 너무 과소비가 되면 부담이 되지만 소비가 안 되면 나라 경제가 기업이 만든 제품을 팔 곳이 없고 네. 기업이 물건을 팔지 못하면 인건비를 못 주고 또 근로자들을 고용을 못합니다. 이게 소위 말한 마이너스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예. 미국은 디플레라는 게 계속 쪼그라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본 경제가 계속 쭈그러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물가가 워낙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돈을 은행으로 가져오고 이랬는데 이제 물가가 코로나 여파도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일본에도 조금 미쳐서 일본도 정책 전환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17년 만이에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게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게 우선 자 일본 사람들이요. 그 일본 사람들의 투자 전략 중에 왓다나베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왓다나베라는 게 왓다나베? 이 일본의 성신대요. 우리나라에 복부인이 있다면 일본에는 왓다나베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예. 일본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누구도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고 돈을 갖다 놓으니까 그럼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가 굉장히 싸잖아요. 거의 무료다고 이자가요. 예.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보냅니다.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 지금 5.5% 예예. 은행에 가면 8%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 0.1로 빌려가지고 미국에 8% 갖다 놓으면 그 이자 차이가 상당히 크죠. 예.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왓다나베 부인의 투자라고 그러고 그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N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N 캐리 트레이드. 예. N을 캐리, 싣고 와서 하는 투자다. 예.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외국으로 안 나가도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야 했던 N 캐리 자금이 갑자기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현재 지금 왓다나베 부인 등이 해외에 뿌려놓고 있는 N캐리 자금이 1200조가 훨씬 넘습니다. 우리나라 몇 년치, 한 3년치, 2년 반치 예산이 되는 예. 엄청난 규모예요. 그게 만약 한꺼번에 돌아오면 그 돈이 투자한 곳에서는 자금이 엑소더스,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주가도 예. 떨어지고 금융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아직까지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예. 그걸 우려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에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금리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정말로 기업 하기는 좋았습니다.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 팔면 국내에는 안 팔리지만 근데 이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면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이 조금 약화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너무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업체들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아. 이제 일본 돈이 정상화되면 예. 일본과 우리가 좀 비슷한 그 처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엔화 때문에 요새 일본 많이 여행 가잖아요. 예. 그럼 엔화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관심의 초점이 엔화인데요. 예. 자, 금리라는 게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금리라는 것은 엔화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빌려주거나 빌릴 때 적용하는 그 이자율을 금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 가치는 올라갈,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요. 같은 우리나라의 1,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일본 돈의 규모가 엔화가 가치가 상승하면 그게 조금 준다는 거죠.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예. 그동안에는 엔화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우리 돈 조금만 내도 엔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일본에 여행도 가고 일본 도처에 한국인 관광객 물결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이번에 미국 그 일본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일본 엔화가 올라간다면 이제 일본 여행 좋은 시절은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예. 이게 본격적으로 이 엔화가 급격히 오른다거나 예. 일본 금융이 큰 변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요. 0.1% 올렸거든요. 예. 찔끔 올렸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예. 이제 일본 은행이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곳인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예. 올리니까 일본의 스미토모 오은행을 비롯해서 미쓰비시 은행 이런 은행들이 예. 오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예금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하루에 20배를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루에 20배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 스미토모 은행과 미쓰비시 은행의 예금 이자 금리가 얼마였냐면 연율 0.001%였습니다. 아이고, 올려봤자 아이고. 네. 근데 이것을 네. 0.02로 올린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5%, 6% 그러니까요.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20배로 올렸지만 만 원을 맡겼을 때 20원의 이자를 1년간 20원, 그러니까 한 달로 하면 1원 이자를 주는데 예. 이게 1년 단위로 10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0원 이자가 200원으로 늘었는데 예. 그 이자가 아직은 미미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한 번 본물이 터지면 예. 예,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짚어볼게요.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사과화폐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과화폐 수급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부가 또 물량을 비축하고 계약 재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계약 재배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 기존에 정부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 재배라는 것은 농가를 일일 찾아가서 여기 사과를 재배해줘. 그러면 정부가 생산되는 사과는 다 수매할게. 100% 이런 것을 계약 재배라는데 전체 물량의 8%를 현재 그 계약 재배를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작년에 계약 재배한 것은 지난 설에 전부 다 출하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사과 가격을 조절할 실탄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수입도 안 되고 예. 정부가 비축도 하고 있지 않고 계약 재배분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번 차제 본격적으로 좀 계약 재배를 늘리자. 예. 계약 재배를 늘리면 아무래도 사과 생산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중장기 대책인 것이죠. 그런데 예. 이게 당장에 지금 계약 재배를 늘려봐야 사과가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죠. 네. 1년 후나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1년 후를 대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과를 먹고 싶은데 야 망고 먹어 했을 때 그게 뭐 대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먹고 싶은 그 욕구가 소화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입 그 과일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거의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그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대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요 사과를 먹는 사람이 사과 그 자체가 좋아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예. 사과를 통해서 뭐 예. 식사 대신에
사과를 먹는다. 아, 아. 또는 사과에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예.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겠다. 이게 과일끼리는 영양소가 100% 같진 않지만 예.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사과를 섭취 못할 경우에 다른 과일로도 섭취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좀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요. 왜 이것도 안 됐냐면 예. 이 수입 과일도 또 비쌌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할당관세 제도라든지 관세율 대폭 인하를 해서 네. 뭐 오렌지, 체리, 키위, 망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해서 예. 이 대체 과일들을 아주 폭발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 아마 효과가 좀 가격 안정 효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수입 과일이 더 비쌌는데 지금은 뭐 체리, 망고스틴 이런 수입 과일들이 사과 배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입 과일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입 가격이 어떻게 해요? 수입 과일이 예전에는 사과 배보다 더 비쌌는데 예. 지금 이제 체리, 망고스틴이 예. 사과랑 배를 대체하려고 지금 들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입 과일이 왜 비쌌냐면요. 예. 현지에서 가격이 비쌌던 건 아닙니다. 관세. 그럴 때 테리프가 높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요. 예. 제가 어릴 때 서울이 바나나 하나 먹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바나나 하나가 사과의 한 박스 가격이었어요. 그게 관세 때문이거든요. 바나나 먹는 사람 부자. 예, 그래서 첫 번째 해외 취재를 가는 날, 그날 호텔에 사과 한 박스, 바나나 한 박스를 아주 원 없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가격이 그게 그쪽 가격이 더 싸요. 예, 근데 이런 게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 관세를 내려줌으로써 네. 실제로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도 본격적으로 좀 떨어질 수. 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예. 사과 좀 생산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계절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총체적인 중장기적인 이 과일 수급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계 김대우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